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요 며칠 눈이 많이 내려서 골목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특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쓰이는 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체는 세 가지의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해서 삼체라고 불리게 되었고 뿌리는 인삼 모양 잎은 소리나 부츠처럼 생겼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유럽에서는 음식 재료에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건강식품에 많이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삼체는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가 인삼보다 무려 3600배에 달해서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음이 각종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의 사포닌은 60배가 넘는다고 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영양성분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이런 풍부한 성분으로 인해 한국인의 밥상과 청기누설 등의 여러 방송 매체에서 빠지지 않고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왔고 심지어는 신의 약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요 근래 삼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바로 식이요황과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황은 인체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광물질로 간의 신진대사와 피부 및 모발 연골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심장질환, 비만 등의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체는 마늘보다 유황이 6배가 넘는다고 하며 쌀은 약 7.3배, 양파 4배에 이릅니다. 학자들은 이와 같은 삼체의 주된 효능 중에서 당뇨에 좋은 효과가 있기에 삼체즙을 내서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삼체는 실험에서 인슐린 호르몬의 끈을 이어준다는 내용과 살균 살충 작용을 돕고 신한계의 아미노산 A와 B로 엮여져 있습니다. 특히 삼체를 쥐에게 8주간 식이했을 경우 혈당이 31%가 낮아지고 인슐린은 2.3%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뿌리에는 사포닌 함유량이 많다 보니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돕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삼체를 많이 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당뇨가 있으신 할머니에게 삼체즙을 사드렸는데 그동안 먹었던 약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로 몇 년간 고생하시던 80대 할머니께서 당뇨합병증으로 한 번씩 쓰러지고 퇴원을 한 후에 삼체만을 이용해서 당뇨를 치료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체만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고 전보다 몸이 건강해지고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기누설에서는 혈당 조절에 삼체 뿌리를 천연 인슐린으로 비유해서 당뇨에 좋은 약초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뿌리와 잎을 즙이나 분말가루로 갈아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몇 배가 더 작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체는 뼈의 강도와 골밀도를 35%로 증가시켜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삼체잎 추출물을 식용으로 사람들에게 먹였을 때 뼈 강도는 35%, 밀도는 8%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체의 많은 유황에는 칼슘이 무려 85.6%가 들어있어 뼈의 골밀도가 조밀해지면서 뼈가 튼튼해지고 골수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분석자료가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은 30, 40대 이후 특히 임산부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병증으로 허리가 굳거나 다리뼈가 물렁물렁해서 나중에는 골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체는 이런 골다공증이 진행 중이더라도 뼈 건강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골재 형성을 빠르게 유도해줍니다. 골재 형성은 뼈와 간 조직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효소로 골연화증과 골다공증, 골괴사 골수공증 등의 영향을 주어 뼈 강화를 위한 골질환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신경세포와 세포막 계통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와 유해물질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어 항암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을 잡는 채소로도 유명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항균력 또한 매우 뛰어나서 암세포를 자멸에 이르게 하며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근 대장암과 유방암, 간암 등의 각종 암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육박한 요즘에 삼체를 식생활에 적용한다면 암을 극복하고 발병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체는 사포닌의 함유량이 매우 높다 보니 남성 정력을 극대화시켜주고 갱년기 여성들의 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력은 나이 들면 어느 누구나 쇠퇴해지는데 삼체뿌리로 술을 담궈서 먹게 되면 잃었던 정력을 다시 꿈틀거리게 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유들로 삼체 담금주를 만들어 먹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으며 실험에서 인뇨작용도 밝혀져서 체내 노폐물 배출로 몸 안을 깨끗이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남성 전립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액의 양을 풍부하게 많이 늘려주는 작용을 해주고 40대 이후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두뇌에서 즐거움을 자극시키는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삼체는 잎과 꽃, 줄기,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뿌리만 굴취해서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리로는 삼체 부침개와 무침을 들 수가 있으며 장아찌와 볶음 요리 등으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특히 기름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육류 속에 들어있는 고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삼체뿌리를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생선과 육류 요리를 할 때 소량씩 뿌리면 비린맛과 독특한 잡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고 맛과 향도 풍부해집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150에서 250g을 유리용기에 넣은 후에 30도 이상 소주를 부어서 꽉 밀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고에 최소 6개월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친 후에 하루 한 잔씩만 마시면 피로회복과 정력 증진, 골다공증, 당뇨 등의 여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녹즙은 물 대신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마시거나 꿀을 한두 스푼 정도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삼체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나 인삼처럼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증이 많은 분들이 과다 복용할 경우 복통과 설사가 따를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